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컴퓨터 활용력 1급 이 과목의 스프레드시트 처음 부분 중요의 55 엑셀 워크시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엑셀 워크시트라고 돼 있죠? 자, 워크시트가 뭐다? 문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엑셀에서 문서 작성,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문제. 이렇게 행과 열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행이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 교차되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을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 알겠죠? 셀. 이렇게. 우리 엑셀에서는 무슨 단위로 입력한다? 셀 단위로 입력을 한다라는 거. 자, 워크시트의 기본 개수는 몇 개다?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엑셀을 갖다 실행해 보면 워크시트, 시트가 종이가 몇 개가 만들어진다? 기본적으로 3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파일에서 옵션을 클릭해서 엑셀 옵션 창에서 그리고 일반 탭에서 뭐를 갖다가 기본 워크시트의 수를 갖다 뭐 한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엑셀을 실행하면 기본 시트는 3개가 만들어지는데 그 3개 말고 뭐 5개, 4개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파일에서 옵션. 엑셀 창에서 일반 탭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을 갖다가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밑에 시트 있는 거. 시트 1번, 2번, 3번. 이렇게 시트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행과 열 보이죠? 행 머리글, 열 머리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셀이라고 그래 있죠? 이 부분을 셀. 자, 그리고 파일에서 제가 옵션 한번 눌러 볼게요. 옵션. 이렇게 옵션 누르고 일반 탭에 포함할 시트 수 있죠? 3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트가 몇 개? 3개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조절할 수 있죠? 여기 보이시죠? 4개, 5개 이렇게 조절되는 거. 자, 그래서 시트의 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뭐할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기본은 3개라는 거. 자, 그리고 워크시트의 가로의 행의 수는 뭐 이렇게 16,000. 그리고 세로는 100만 개로 돼 있다. 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두 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겠고. 그다음에 워크시트 편집. 자, 워크시트의 선택과 복사, 이동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컨트롤은 뭐다? 비연속적 시트 선택. 컨트롤은 뭐할때 쓴다? 복사할 때 쓴다. 자, 외워두셔야 돼요. 컨트롤이 뭐라고요? 비연속적. 띄엄띄엄띄엄. 1, 3, 예를 들어서 1, 2, 3, 4, 5 있다. 그때 1번, 3번, 5번만 선택한다. 그때 무슨 키를 누르고 선택한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찍으면 얘만 선택된다. 비연속적. 띄엄띄엄띄엄. 그 다음에 컨트롤은 뭐할때 쓴다? 복사할 때 쓰는 키다.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분들 끌면은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은 뭐 한다? 복사할 때 쓴다. 자, 그래서 시트 보시면 1번 돼 있죠? 시트 1, 컨트롤 키 누르고 시트 3. 어때요? 1번, 3번 선택되어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비연속적 선택. 띄엄띄엄. 아시겠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여러분들 제가 끌어볼게요. 시트 1을. 그럼 복사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복사. 삭제할 때는 오른쪽 삭제. 잘못 눌렀네요. 오른쪽 삭제. 그죠? 이렇게 해야지 삭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아시겠죠? 컨트롤 외워두세요. 비연속적 복사.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냥. 알겠죠? 외워두세요. 무조건. 컨트롤은 뭐다? 비연속적 복사. 쉬프트는 뭐다, 여러분들? 쉬프트는 연속적 선택. 자, 이것도 쉬프트는 뭐 한다? 연속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연속적으로 선택한다. 1번 찍고 5번 찍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연속적으로 잡힌다는 거. 시프트는 이동해서 쓰이는 키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끌고 드래그하면 이동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 작업할 때는 이게 이동할 때도 쓴다라는 거. 자, 이렇게 두 개의 키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시트 이름 변경 나와 있죠? 시트 이름은 더블 클릭한 후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된다. 그러니까 시트 이름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 보시면 시트 이름 있죠?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보이죠? 여기서 이름을 갖다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경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트 이름을 갖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밑에 시트 이름은 공백을 포함하여 최대 몇 자까지? 31자까지 넣을 수 있다. 시트 이름은 공백을 포함하여 몇 자까지? 31자까지. 자, 시험에서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알겠죠? 이걸 조절할 수 있겠죠. 헷갈릴 수 있게. 31자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변경에서 이런 특수 문자는 사용 불가하다. 이름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스트리크, 슬러시, 콜론, 물음표, 대괄호. 알겠죠?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렇게 요 기호들. 시트 삭제는 아까도 했었죠? 제가 오른쪽 버튼 삭제. 삭제된 거 되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기본 시트와 관련된 내용들. 자, 이렇게 해봤고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시트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1번. 현재 워크시트의 앞이나 뒤에 시트를 선택할 때뭐 한다?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시트 1번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시트 1. 자, 그걸 갖다가 뭐 한다? 뒤에 있는 거 선택했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다운 키 눌러보세요. 내려가는 거 보여요? 2번, 3번. 컨트롤 업 하면 올라가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컨트롤 업 다운이 뭐 한다? 이렇게 앞에 뒤에 시트를 선택할 때 쓴다. 자, 되죠, 여러분들? 자, 1번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이 실습을 갖다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가장 뭐 한다?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갖다 그냥 무작정 외우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잘 머리에 안 들어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열어가지고 한 번씩 눌러보시면 금방 작업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워크시트에서 왼쪽에 새로운 시트를 삽입할 때는 무슨 키? Shift F11. 자, 이게 뭐다? 시트 삽입 키예요. 알겠죠? 근데 어디에? 선택한 시트의 앞에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요것도 실습 예제를 통해서 시트 제가 지금 1번은 선택하고 해볼게요. 시트 1 선택했죠? Shift 키 누르고 F11. 어떻다? 앞에 만들어지는 거 보여요? 시트 6이라고? 그죠? 이렇게 시트가 하나 삽입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Shift F11. 뭐 한다? 시트 삽입. 이렇게 외워두시고, 얘는 시트 이동, 컨트롤 업, 컨트롤 다운. 3번. 여러 개의,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지막 시트 탭을 갖다가 뭐 한다? 선택한다. 쉬프트가 뭐다 했죠? 연속적 선택. 맞는 말이겠죠. 4번. 그룹으로 묶은 시트에서 복사하거나 잘라낸 데이터는 다른 한 개의 시트에서 붙여놓을 수 있다. 자, 복사하거나 잘라낸 데이터를 뭘로 묶는? 그룹으로 묶은. 자, 그룹으로 묶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룹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묶어 놓는 걸 우리가 그룹으로 묶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예를 들어서 시트 6이라고 선택되어 있죠. 거기서 쉬프트 키 누르고 시트 2번. 자, 세 개가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이거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위에 보이세요?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 이거 풀어 볼게요. 다른 시트를 이렇게 클릭하면 풀립니다. 여기 비어있는 시트 보이죠? 어때요? 풀리는 거. 자, 여기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넣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1번, 이렇게 1, 2, 3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Shift키 누르고 제가 찍었어요. 1, 2, 3 그룹으로 돼 있죠? 자, 이걸 복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블록 설정 잡고 오른쪽 복사. 자, 그리고 비어있는 시트 있죠? 시트 3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뭐 한다, 여러분들? 붙여넣기. 자,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돼 있는 데이터를 갖다 복사할 때 복사가 된다, 안 된다? 복사 잘라내기가 되지 않는다. 4번이 틀렸죠? 넣을 수 있다, 안 된다, 없다라고 이렇게 바꿔줘야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몇 번? 4번이 답이겠죠, 4번. 자, 예제 10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시트에서 주어진 표 전체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골라보는 거죠. 자, 이표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행머리끌과 열머리끌이 만나는 워크시트의 맨 왼쪽 위에 모두 선택 단추를 클릭한다. 자, 여기 보이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선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표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전체 시트의 셀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클릭하면 어떻게 된다? 이 전체가 다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 뭐 1, 2, 3, 뭐4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선택이 돼야 하는데 어떻게 전체가 다 선택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모두 선택을 클릭한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죠? 옳지 않은 거. 1번이 바로 정답이겠죠? 옳지 않은 걸로. 자, 그리고 A열 1셀을 클릭하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2열 8셀. 그러니까 A열 1셀 선택하고 Shift키 누르고 2열 8셀. 여기 마지막 셀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Shift키가 뭐죠? 연속적 선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잡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Shift키 누르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죠? Shift가 뭐라고? 연속적 선택. 자, 그래서 자, 2번 맞는 거겠고. 그죠? 옳지 않은 거 1번이고 2번 맞고 3번은 B열 4셀 컨트롤 A. 그러니까 B열 4셀 여기 표 안에다 데이터 넣고 셀 포인트 넣고 컨트롤 A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데이터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된다. 자, 이렇게 누르고 컨트롤 A. 어때요? 자, 전체 데이터 있는 부분만 선택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A열 1셀을 클릭한 후, 여기를 클릭한 후 F8키 선택 영역 확장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이죠? 오른쪽 방향키, 그리고 2열까지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 방향키, 여기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 아래쪽 방향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선택할 수 있다. A열 1셀 해가지고 제가 F8키 눌러볼게요. 그리고 선택 영역 확장해서 오른쪽, 아래쪽. 어때요? 이렇게 선택되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 모두 선택. 그 다음에 밑에, 이제 110번 문제 있죠? 110번. 자, 이거는 뭐다, 여러분들? 워크시트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죠? 시트 이름 만들 때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우리 여기에서 했었죠? 시트 이름에서 여러분들 뭐 한다? 최대 31자까지 공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아스트리크 역슬러시 콜론 물음표 그 다음에 대괄호 문자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2번이겠죠? 자, 여기 슬러시 문자 쓸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아스트리크 슬러시 콜론, 물음표, 대괄호, 그죠? 나머지들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시트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자, 그다음에 이제 시트 이름에서 세 번째 문제, 그죠? 마지막 문제 볼게요. 111. 워크시트의 작성, 이름 작성에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자, 시트 이름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더블클릭해서 이름을 수정할 수 있다. 아까 더블클릭해서 우리 이름 바꿀 수 있죠. 자, 그리고 2번. 시트 이름은 영어를 기준으로 대소 문자 구분 없이 최대 몇 자까지 여러분들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 255자 아니라 몇 자까지요? 31자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서 동일한 시트 이름을 지정할 수뭐 한다? 없다. 맞는 말이겠죠? 시트 1이 있는데 또 1번 시트를 만들겠다. 같은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시트 이름 시, 이러한 기호, 아스트리크, 물음표, 슬러시. 그 다음에 대괄호, 이런 기호는 입력되지 않는다. 그죠? 시트 이름으로 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트 이름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56번 있죠? 중요해 56번. 자, 여기서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엑셀 데이터 입력과 편집. 자, 문자 데이터 입력 나와 있죠. 문자는 셀에서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정렬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문자는 왼쪽. 숫자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자,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알겠죠? 그리고 실습 예제를 통해서 엑셀 창 띄워가지고 보이시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문자 어떻게 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문자? 이렇게? 아, 숫자? 숫자 오른쪽. 문자는요? 문자를 한번 쳐볼게요. 가. 어떻게 되죠? 왼쪽. 나. 왼쪽. 그죠? 그러면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날짜. 2020년. 그죠? 3월 5일. 뭐 이렇게 입력했어요. 자, 날짜는 어떻게 여러분들? 오른쪽.
날짜 무슨 데이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숫자는 뭐다? 계산하는 거예요. 알겠죠? 날짜도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이해됩니까? 날짜는 무슨 데이터? 숫자 데이터. 그래서 오른쪽.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문자 데이터에서 보시면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할 때는 무슨 키를 누른다? Alt, Enter. Alt, Enter 무슨 키요? 두 줄로 입력할 때.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뭐라? 범위를 설정하고 Ctrl, Enter. 자, 그리고 그 밑에 숫자를 문자로 입력할 때 내가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한다? 인용부호라고 들죠. 작은 따옴표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작은 따옴표를 갖다 숫자 앞에 붙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럼 뭐가 된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입력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한 셀에 두 줄로 입력한다. 그럼 여기에서 뭐라고 입력한다?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가라고 쓰고 Alt키 누르고 엔터. 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가나?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범위를 지정하고 뭐 한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컨트롤 엔터. 어때요? 동일한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범위로.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숫자 데이터를 문자로 입력한다. 여기서 싱글 코테이션 작은 따옴표 넣고 2라고 넣으면 이거는 뭐가 된다? 문자이가 된다는 거죠. 왼쪽으로 정렬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숫자는 오른쪽인데.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문자 데이터 입력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숫자 데이터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숫자 데이터 보시면 오른쪽으로 정렬된다. 그죠? 숫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 뭐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중괄호. 그죠? 그 다음에 컴마, 슬러시, 달러, 퍼센트. 그 다음에 소수점, 점이에요. 마침표, 소수점 나타낼 때. 우리 3.2, 뭐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대문자이, 소문자이. 이거는 지수를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지수, 10의 몇 승,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자는 뭐다? 숫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다.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다, 문자다? 숫자 데이터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0이다. 이것도 무슨 데이터? 숫자 데이터.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숫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호들이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자, 분수는 중간에 공백을 입력한다. 자, 여러분들. 자, 분수를 입력할 때 어떻게 한다? 이렇게 2분의 1,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0하고 한칸 띄고 2분의 1, 이렇게 입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엑셀 작업창 띄워서 여러분들 분수 데이터만 입력을 해볼게요. 자, 아까 1 슬러시 2, 2분의 1이라고 입력을 해보면 이게 분수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뭐로 입력된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날짜 데이터로 입력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분수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앞에다 0을 넣고 이렇게 한칸 띄워주셔야지 분수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숫자 데이터 입력 보시면 음수 값은 마이너스 기호를 입력하거나 뭘로? 괄호로 묶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수를 입력할 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또는 엑셀에서 가로 10 이렇게 입력하면 뭐로? 분수, 음수로 입력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가로 10 이렇게. 10이죠? 10하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보이세요? 마이너스로 입력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면 데이터가 음수값으로 입력이 되는 거구나.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입력한 숫자가 열넓이보다 길면 지수 형식이나 어떻게? 샵으로 표시되어. 샵으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표시가 숫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샵으로. 열과 열 사이의 경계선에서 열 너비를 갖다 늘리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된다. 자, 실습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자, 이 열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1111, 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열넓이보다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제가. 그죠, 여러분들? 여기 경계선 넘어갔죠,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엔터 한번 쳐볼게요. 자, 엔터키 치고 제가 이렇게 좁혔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시되는 거. 이렇게 좁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지수 형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넓혀주면 다시 원래 데이터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이시죠? 11111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열넓이가 좁으면 어떻게 지수 형식. 또는 더 좁으면요, 어떻게 샵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 데이터 입력에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날짜 시간 데이터 입력 좀 올릴게요. 화면을. 자, 보이시죠?
날짜, 시간, 데이터 입력이라고요. 자, 날짜는 아까 해봤죠, 여러분들. 날짜나 시간이나 무슨 데이터, 숫자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된다. 자, 그리고 날짜 데이터는 하이픈이나 슬러시를 이용해서 연, 월, 일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를 또는 시간을 넣는다, 날짜 데이터 넣는다 할 때, 어떻게 슬러시, 그건 하이픈, 이렇게 이용해서 구분을 시켜야 한다는 거. 시간 데이터는요, 콜론을 이용해서 시분초를 구분한다. 그리고 오늘 날짜는요, 컨트롤 뭐다? 세미콜론. 현재 시간은요, 컨트롤 엔터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 근데 오타 났어요.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이렇게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이 쉬프트로 바꿔주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자, 날짜 데이터를 넣는다. 날짜 데이터 넣는데 2020년 3월 20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엔터. 자,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2020년 슬러시 2월 3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만 뭐가 된다? 날짜 데이터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날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연, 월, 일을 하이픈이나 슬러시로 구분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날짜 데이터를 내가 한글로 넣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20년 이렇게 한글로 3월 20일 이렇게요. 자, 이렇게 띄어쓰기 좀 하죠. 띄어쓰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넣으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여요? 날짜 데이터가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글로 썼어도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죠? 위에 수식 입력 줄에. 자, 그래서 우리가 날짜 데이터는 어떻게 하이픈이라 슬러시로 구분을 해야지 뭐가 된다? 날짜 데이터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시간 데이터 있죠? 시간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15시, 그 다음에 콜론, 30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시간 데이터는. 그러니까 시간을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컨트롤 있죠? 컨트롤하고 여러분들, 무슨 키워? 세미콜론. 자, 보이세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하면 이렇게 날짜가 들어간다. 현재 날짜.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하면 현재 시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컴퓨터의 현재 시간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축키도 컨트롤 세미콜론 오늘 날짜 시프트예요. 컨트롤 시프트 세미콜론 현재 시간이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제 위에 내용 볼게요, 여러분들. 수식의 입력 다 있죠? 수식의 입력. 수식을 입력할 때 우리 수식이 뭐죠? 우리 계산하는 거. 계산식을 우리가 수식을 입력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수식을 입력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는으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시작한다. 우리가 엑셀에서 계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는으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된다. 자, 그리고 수식에서 수식 분석, 수식 표식을 선택하면 셀에 입력된 수식이 그대로 표현이 된다. 또는 컨트롤, 자, 여기 보이세요? 작은 따옴표예요, 이거. 작은 따옴표, 싱글 코테이션.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수식. 자, 수식이 뭐죠? 는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3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수식. 자,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여러분들 싱글 코테이션. 우리 키보드에서 가장 1번, 2번, 3번 있죠? 거기서 첫 번째 물결 표시 있어요. 틸드라고 그러죠? 컨트롤 틸드를 누르잖아요. 틸드. 어때요? 이거 보이세요? 이렇게 수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컨트롤 틸드 다시 한번 누를게요. 이렇게 물결 표시 있는 거. 자, 이렇게 누르면 다시 결과값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틸드를 누르면 수식이 그대로 표시가 된다. 다시 한번 누르면 원상태로 결과값 나오고. 자, 그래서 수식에 대해서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시작할 수도 있고. 한자와 특수문자 입력 있죠? 한자는요, 한 글자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눌러서 뭐 한다? 그 한자로 변환시킬 수 있고요. 특수문자는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나 특수기호는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누른다. 한글 자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내가 뭐 가라고 하고 한자키 있죠? 키보드에서 한자키를 누르면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한자를 갖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특수문자는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죠? 한글 자음. 여러분들 자음 있죠? 미음. 미음 누르고 한자키 딱 누르면, 이거 보이세요? 특수문자 목록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특수문자. 자, 우리 자음에 그러니까 뭐가 있다? 특수문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도형들은 다 미음 안에 있어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세요?
이렇게. 자, 기역 눌러볼게요. 기역하고 한자키 누르면 보이세요? 특수문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한글 자음 안에 뭐가 있다? 특수문자가 있다. 자, 그죠?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한글 자음 안에 뭐가 있다? 특수문자가 이렇게 있다. 특수문자 넣을 때. 자, 그리고 이제 셀에 메모라고 돼 있죠? 메모. 셀에 입력한 내용에 대한 주석 및 설명을 기록하는 것. 자, 메모는 뭐다, 여러분들? 어떤 셀에다가 어떤 포스트잇 있죠? 노란 우리 포스트잇 붙이잖아요? 어떠한 설명 같은 거, 주석 같은 걸 갖다가 뭐 한다? 기록을 할때 쓰는 게 메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를 넣을 때는 셀에서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또는 단축키가 Shift F5입니다. 메뉴에서 검토, 메모, 새 메모를 이용해서 메모를 넣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메모에서 셀을 삭제해도 메모는 어떻다? 남아있다. 자, 그래서 메모를 갖다 한번 넣어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이 셀에다 메모를 넣겠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이거 보이세요? 메모 삽입이라고 또 누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창 뜨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이렇게 쓸수 있죠. 특수 문자 입력, 특수 문자. 영어로 나오네요. 지금 특수 문자. 그죠? 특수 문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뭐다? 메모를 갖다 집어넣을 수 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보이죠? 이게 메모가 들어가 있는 셀이에요. 갖다 대면 나오고. 그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여기 내용을 지웠어요.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우면 메모도 삭제가 된다. 메모는 삭제된다, 안 된다? 삭제가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메모는 셀의 내용을 지운다고 해서 메모가 삭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메모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삭제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야지 메모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메모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윗주 나와 있죠? 윗주는 뭐냐? 셀 데이터의 보충 설명으로 문자 데이터에만, 자, 윗주라는 거잘 보세요. 어디에 넣을 수 있다? 셀의 보충 설명을 갖다 하는 걸로 문자 데이터에만 윗주를 설정할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메모는 모든 셀에 가능하고요. 메모는 숫자건 문자건 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윗주는 문자 데이터에만 넣을 수 있다. 그리고 F2키를 누르거나 수식 입력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커서를 표시한 후 데이터를 수정하고 엔터를 누른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윗주를 어떻게 넣느냐? 윗주는 문자 데이터. 자, 여기서 문자 데이터, 가나다 뭐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이 문자에다가 여러분들 윗주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자, 위에 보시면 여기 내천자라고 보이세요? 이거 윗주? 윗주 필드 표시? 그죠? 윗주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윗주 편집이라고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글씨에다가 어떠한 주석 설명 같은 걸 달아놓는 거예요. 조그맣게.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윗줄을 갖다 넣을 수 있는 거죠. 보이세요? 이게 윗줄이에요. 알겠죠? 윗줄. 윗줄은 근데 어디에다만 넣을 수 있다? 문자에만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윗줄. 자, 그렇게 내용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삭제가 있는데 데이터 삭제해서 내용 지우기 하면 딜리트 키를 이용하면 내용을 지울 수 있다. 그죠? 서식 지우기라고 이렇게 나 있는데 서식 지우기는 선택한 셀에 서식을 지운다. 서식이 뭐죠? 뭐 글자 색깔, 뭐 글자 배경색 이런 것만을 지운다. 그걸 서식 지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용 지우기는 셀의 내용만 지우는 거고 서식은 그셀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라든지 뭐 글자 색깔이라든지 그러한 서식만 지운다는 얘기죠. 모두 지우기는 뭐다? 둘 다를 지운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밑에 내용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내용 나와 있죠? 선택하여 붙여넣기. 우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고 그랬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그럼 복사한 걸 그대로 붙여넣는 거죠. 자, 근데 붙여넣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형식이 있습니다. 옵션을 줄수 있는데, 모두, 그럼 원본 그대로 복사넣는다. 수식. 수식에 있는 값만을 복사넣는다. 그죠? 뭐 서식, 셀의 형태만을 복사한다. 뭐 셀의 메모만을 복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붙여넣기 할때 그러니까 값만을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서식만을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테두리만 제외해서 열렬미만 복사한다. 이런 것들이 지정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붙여넣기 할때 내가 그 셀에서 복사한 셀에서 서식만 또는 너비만, 테두리만 이렇게 지정해서 붙여넣기 할수 있다라고.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산은 데이터를 갖다가 원본 셀에 붙여넣기 할때 연산자로 붙여넣기 한후 결과를 표시한다. 그래서 연산자로 붙여넣기.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연산자라고 그러죠. 그 연산 한 덧셈한 그 연산자만을 갖다가 뭐 한다? 붙여넣기 한다. 그러면 그 데이터 연산해가지고 결과값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용만 있는 셀만 붙여넣기, 행렬 바꿈. 이런 부분은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행렬 바꿈은 뭐다? 여러분들.
행과 열을 바꿔서 붙여넣기 한다. 자, 이제 행렬 바꿈 실습 창을 띄워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엑셀 창 보이시죠? 여기다가 한번 내용 제가 넣어볼게요. 국어, 영어 이렇게 치고요. 여기 국어, 영어만. 그리고 여기 80점, 여기다가 뭐 90점 이렇게 뒀어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행렬 바꿈을 이용해서, 자, 이 부분 복사를 했어요. 제가 블럭 설정 잡고 뭐 한다, 여러분들? 복사. 여기에 뭐 복사라고 있죠? 복사. 자,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근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고 있죠? 자, 창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창 나오는 거 보이세요? 거기서 행렬 바꿈이라고 여러분들 밑에, 창 밑에 있죠? 행렬 바꿈이라고. 행렬 바꿈 선택해서 확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열방향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국어, 영어 이렇게 열방향으로. 그게 뭘로 바뀐다? 행방향으로 바뀌는 거 보여요? 이렇게 행과 열을 바꿔서 뭐 한다? 붙여넣기 할 수 있다. 그게 행렬 바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행렬 바꿈. 그리고 그 밑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복사한 셀을 연결하여 붙여넣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셀의 내용이 바뀌면 복사한 부분도 어떻게 변경되게 이렇게 같이 만들어놓는다. 자, 그래서 우리 엑셀 데이터의 편집과 관련된 또 입력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나와 있죠?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자, 여기서 문제 보시면요. 112번 문제, 한자와 특수문자에 대한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죠? 옳지 않은 거. 한글, 한 자음 중에서 한 글자를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누르면 어떻게? 특수문자 목록이 나타난다. 자, 우리 특수문자 넣을 때 뭐죠? 한글 자음, 뭐 기억이나 니은 이렇게 자음 넣고 한자키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죠? 1번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맞는 거고 옳지 않은 거예요. 2번 국과 같이 한자의 음이 되는 글자를 한 글자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누른다. 그럼 나타난다. 2번도 맞죠? 아까 실습 예제로 보여드렸죠. 3번 한글 모음을 입력한 후 한자키를 누르면 그리스 문자를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 문자 이런 것도 뭐다? 특수 문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글 모음이 아니라 뭐다? 한글 자음을 입력한 후 해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한글 자음에 따라서 특수문자가 다르게 나타난다. 기역, 니은, 디귿 자음마다 뭐다? 특수문자 목록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고 틀린 거는 몇 번?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113번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죠. 메모에. 자, 메모를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쉬프트 바로가기 키가 뭐죠?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바로가기 키라고 그래요. 바로가기 메뉴. 자,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아까 삽입해봤죠? 또는 Shift F2 또는 검토해서 메모, 새 메모를 한다. 자, 이거 다 맞는 말입니다. 자, 1번 맞고요. 옳지 않은 거.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 셀 서식 등이 이동이 된다. 자, 여러분들 셀을 이동한다. 메모를 넣고 나서 셀을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 메모도 같이 이동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제가 메모를 넣어볼게요. 오른쪽 버튼 메모 삽입. 자, 여기다 메모를 넣었어요. 메모, 점수 뭐 이렇게. 자, 이렇게 넣고 메모 여기 들어가 있죠. 메모를 갖다 옮겨볼게요. 이 셀을. 어떻게 된다? 같이 옮겨지는 거 보여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메모가 제외됩니까? 아니죠. 메모까지 같이 이동이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죠. 요거 다 같이 이동이 된다. 3번에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거고, 메모에서, 검토해서 메모, 이전, 다음을 이용해서 메모를 탐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문서, 통합 문서에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거나 시트 끝에 인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메모가 표시된 대로 또는 시트 끝에 한 번에 모아서 뭐 한다? 인쇄할 수도 있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알아두시고 2번 셀을 이동하면 메모도 같이 다 이동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자, 화면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데이터 입력에 대한 문제죠.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거. 그랬죠? 옳지 않은 거. 한 셀에 여러 줄로, 두 줄로 입력할 때 무슨 키였죠? Alt, Enter.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Shift, Enter 키를 누르면 셀의 입력이 완료되고 아래 셀이 선택이 된다. 자, 여러분들 Shift, Enter 한번 해볼까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요?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제가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수학이라고. 그리고 쉬프트 누르고 엔터. 어때요? 아래쪽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라 뭐다? 반대쪽으로, 위쪽으로 이동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여러분들 아래의 셀이 아니라 위쪽. 이 쉬프트가 뭐냐면 방향을 바꿀 때 쓰는 키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엔터키를 치면 어떻게 내려, 밑으로 내려가죠, 엔터가. 근데 쉬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거꾸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위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실습 예제, 실기에서는 이런 걸 많이 안 쓰는데 필기에서는 이런 문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쉬프트가 아, 방향을 바꾸는 거구나. 답은 2번. 자, 그리고 3번처럼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입력할 때 컨트롤 엔터 누르면 된다라고 그랬죠?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4번 수식에 들어있는 셀을 선택하거나 채우기 핸들을 두번 클릭하여 수식이 적용되어 있는 모든 인접한 셀의 아래쪽으로 수식을 갖다 뭐하다?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식을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70. 이거 우리 수식에서 배울 건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80, 68.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식을 입력했어요. 는하고 예 더하기, 80 더하기 90이다.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자, 이게 수식, 지금 결과값 나오죠? 이걸 채우기 핸들로, 이거 십자가 보이십니까? 이거 채우기 핸들로 쭉 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뭐 한다? 수식이 입력이 된다. 자, 더블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 바뀌는 거 보여요? 셀 주소가?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채우기 핸들을 두번 클릭하거나 두번 클릭해도 됩니다. 여기서 딜리트 키 해가지고 제가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어때요? 채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이 채워진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위에 한 문제 더 있죠? 자, 115번 문제 나와 있죠?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과 편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그죠? 숫자 데이터 입력할 때 숫자 앞에 인용부호를 갖다가 자,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이라고 넣으면 이어서 먼저 입력한 후 이어서 입력한다. 자, 그러면 자, 숫자 데이터 입력할 때 문자 데이터. 자, 이렇게 하고 2라고 쓰면 싱글 코테이션하고 2라고 쓰면 뭐다? 문자 데이터로 입력이 된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셀에 줄을 받고 한 셀에서 두 줄로 입력할 때 무슨 키? Alt, Enter. 아까도 나왔죠? 여러분들 맞는 말이죠? 3번에 여러 셀에 동일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할 때는 무슨 키? Shift, Enter가 아니라 무슨 키요? Ctrl, Enter. 그죠? 동일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한다. 답은 3번 틀렸죠? 자, 외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Ctrl, Enter는 뭐다? 내가 범위를 지정하고 동일한 데이터를 한꺼번에 채울 때. Alt, Enter는 한 셀에 여러 줄로 입력할 때. 자, 그래서 답은 3번. 4번처럼 홈탭에 편집 그룹의 지우기를 입력하면 셀에 입력한 데이터나 서식, 메모 등만 선택해서 지울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 편집에 대한 문제에 옳지 않은 것 3번이죠. 자, 컨트롤 엔터, 알트 엔터. 이렇게 단축키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겠죠. 꼭 필요한 단축키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엑셀의 기초 부분, 그러니까 워크시트 또는 셀에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